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공장, factory, plant 두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actory, 어떤 건물 혹은 여러 건물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건물 안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제품을 만듭니다. 아니면 한 제품을 이용해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기계를 다룬다. 이러한 느낌 있죠. 만드는 쪽에 초점이 두어집니다. 즉, 구체적 물건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여러 건물이라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그만 방처럼 작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대개는 어떤 세부적인 기계 제품 또는 기계 부품 같은 것을 만들고 조립하고 이러한 과정도 거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활용되는 그러한 곳, 바로 factory입니다. 그럼 plant는요? 구체적 과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곳이라기보단 과정이 일어나는 곳인데요. 역시 건물 하나, 뭐 여러 건물도 될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물이 정화됩니다. 하수가 처리되죠. 곡물을 빠서 밀가루로 만든다든가 그러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제품이 아닌 거죠. 원래는 이제 전기 발전, 화학 물질 생산, 금속 재련, 정제, 시멘트 제조, 육류 포장, 음식 가공 등 다양한 목적이 원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지속적,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해서 다른 제품을 만든다.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는 서로 혼용이 됩니다.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또한 factory가 좀 오래된 말이고요. plant가 비교적 최근에 쓰이는 단어인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facility로 대체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그냥 facility 하면 두 개 다 받는 거고요. plant 할 때 factory 혹은 그 반대로 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단어를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days later, I was at work at the glass factory. 며칠 후 나는 일을 하고 있었다. I was at work. 어디서? 유리를 만드는 공장에서. 유리라는 구체적 제품 이름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럴 땐 factory가 좋습니다. 물론 여기다 plant 쓴다. 아라는 뜻겠죠. 하지만 무엇을 만든다라는 느낌에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품 이름이 들어가는 이러한 내용이 살아있는 거죠. I imagine them just like shutting off factory machines at the end of a shift. 나는 상상했다 이거죠. 그들을 상상했는데 무엇을 합니까? 단지 그냥 just like 뭐뭐처럼요. shutting off 한다. 기계 같은 거 꺼버린다는 얘기죠. 그냥 off만 써도 되는데 shut off 하면 팍 꺼버린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무엇을 끕니까? Factory machines, 공장 기계를 꺼버린다. 공장이란 말 통해서 참 그 기계란 말 잘 어울리죠. 언제? 한 교대 근무가 끝날 쯤에.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교대 근무가 끝났다. 그냥 기계 꺼버리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상상을 했다. She was assigned to the textile factory. 그 여자는 섬유 공장에 할당되었다? 배당되었다? 그 여자가 섬유 공장으로 배치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assign이라는 것은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배당이 되고 할당이 되고 배치가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How are nuclear power plants protected in war?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핵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보호를 받느냐. 이 문장의 내용인데요. Nuclear power plant, 어떤 화학적 과정을 통해서 핵 연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핵연료의 어떤 무기, 그래서 핵무기라 그러잖아요. 보통은 핵무기를 만든다 그럴 때 일반 공장과는 조금 차이가 느껴지고요. 여기다 nuclear power factory 어색합니다. 그냥 nuclear power plant 익숙하죠. The new manufacturing plant is going to bring a lot of jobs here. 그 새로운 제조 공장이 무엇을 제조하는지 구체적 느낌은 잘 없죠. 그러니까 그냥 제조 공장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제조 공장이 여기다가 manufacturing factory 쓴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딱 정해진 용어를 씁니다만 혼용에도 크게 지장은 없죠. 따라서 이 새로운 제조 공장이 이곳에 많은 직업을 가져온다. 가져올 것이다가 좋겠죠. 많은 직업을 가져온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간 이곳에 직업이 많이 없었고 사람들이 놀고 있었고 했는데 이제 공장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겠죠.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ompany signed an order to build a single car assembly plant. 그 회사는 어떤 주문서, 명령서에 사인을 했다. Car assembly, 자동차 조립이죠. 그러한 공장을 build, 만들겠다 이거죠. 역시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만 어떤 회사가 자동차를 이제 조립하는 공장을 우리가 짓겠다라고 해서 그 주문서에 사인을 했다. 결국 짓는다 이런 내용인데 이때 car assembly factory 그러면 뭐 물건을 세부적으로 만든다는 느낌인데 assembly라고 하면 있는 여러 제품을 조립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plant를 씁니다. 물론 factory 써도 알아듣겠죠. 그리고 car assembly line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L-I-N-E 그러면 쭉 그 선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assembly line, 조립 라인이죠. 그런 것을 만들겠다. 그럼 조립 라인만 만들고 아무것도 안 만든다. 그건 좀 어색하죠. 건물을 만들고 그 안에 조립 라인을 만든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factory 그리고 plant, 공장이라는 의미로 두 단어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큰 의미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거의 동일하게 쓸 수 있다. 또한 쓰임새에 있어서 혼용한다. 문제 없습니다. 그냥 다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숫자라는 단어, number죠. number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number가 숫자만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다른 의미도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